자, 오원근 선생님, 파프리카가 아주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뭐 지금, 주원장 어떻게, 이게 지금 아직은 생육 한 중기 정도로 볼수 있나요? 이 정도면? 초반이에요 초반 아직 초반이죠? 예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지 한 2m 정도 올라가는가 봐요? 예 2m 정도 올라가야 돼 자, 지금 이 유기농 10월 파프리카, 말까지 수확을 해니까 예, 유기농 파프리카 지금 시설 현장에 와 있는데요. 1월 우리 6일날 대전에 오셔서 그 후공 때, 그러니까 유기농, 파프리카, 뭐, 토마토 토마토, 이런 재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가장 그 강조를 해 주셨던 게, 어쨌든 간에 유기농 농사 짓을 때는 흙이다. 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그래서 이 자담의 영상으로 기록되는 건 요번이 처음인데, 그래서, 자, 한번, 다시 한번 어떻게 그 토양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걸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토양 관리 말은 참 쉬운데 그게 참 힘든 작업이에요. 뭐 TV부터 확보하고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농촌에서 이제 처음에 들어와서 이제 농사 시작할 때요 인근에 이건 돼지 농장이 있었는데 돼지 농장에서 점심 때려다가 가서 한 경우씩 퍼다가 날르고 그런 게 지금 현재 이제 토양이 만들어졌는데 상당히 힘든 작업이라고 할수 있죠. 뭐 말로는 뭐 지금 뭐 돈만 주면 한다는데 돈 갖고도 못 해낸 게 지금 이 지금 현재 TV 확보인데 지금 뭐 하여간 뭐 돈만 많이 주면 지금 확보가 돼요. 지금요. 뭐한 차에 뭐 지금 70만 원, 80만 원씩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미생물이 살아가면서 작물 생력에 필요한 영양분을 만들어 주는 게 토양 관리인데 토양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상태에서 유기농업 한다면 아예 하지 말라고 내가 먼저 보내도 얘기했지만은 토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한해 작물이 먹고 난 다음에 그 양분이 빼앗긴 거를 다시 보충해주는 그 단계를 뭐라 해야 순환 농법이라 그러죠. 소를 키우면서 했던 생각도 나고 이제 지금은 뭐 구제역으로 인해서 소도 다 없어지고 이제 했는데 지금은 인근 농가에서 지금 한 년마다 키우던 덤프로다가 한 다섯 여섯 대분을 지금 확보를 해가지고 1년 동안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영양분을 센터에 가면은 흙 검사, 토양 검정을 통해서 거기에 필요한 양을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엄청나게 세밀한 게 되지만은 일단은 핵이 손쉽게 해는 거는 쌀겨에다가 토양 TV를 발효시켜가지고 만드는 게 제일 빠른 쌀겨하고 이제 축분, 소똥. 방법이에요. 예, 토양에다가 딱 하시는군요. 뿌려놓고 쌀겨를 갖다가 또 위에다 뿌리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맞춰서 미생물제를 이제 지금은 뭐 센터에서 지금 뭐 EM균이라고 광합성균이라 갖다가 주는데 그거라도 갖다가 고압분무기로다가 뿌리고 난 상태에서 노태를 쳐놓으면은 상당히 그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위에 스프링클러로다가 물을 흠뻑 뿌려 주면은 그게 한 10월 정도 지나면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비누를 덮어놓은 상태에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은 상태니까 그게 곰팡이가 하얀 곰팡이가 토양 전면에 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때 되면 이제 그게 토양이 살아있는 토양이 되는 거죠. 그때는. 정식 전에 밑거름 넣을 때그 소똥 위주의 축분을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쌀겨를 이제 미생물 배양제로 쓰면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미생물 배양제도 넣어주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경운 전 그죠? 그 하고 나서 그다음에 경운을 한다는 이제 뜻이겠죠, 그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토양 관리를 한 년마다 하고 나면은 5, 6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유기농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이게 흙에 시초가 5, 6년 정도 지나야지 되더라고. 내가 뭐 해보니까 5년 동안은 그 망가졌던 토양을 금방 복구되기가 힘들더라고. 네, 뭐 조용한 그 이제 유기물 함량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흙의 그뭐 떼알 구조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만드는데 한 6년 정도, 5, 6년 정도는 최소 걸린다라고 보시고. 그러면 지금 선생님께서는 그 유기농 농사를 지으신 지 거의 횟수로 거의 한 30년 가까이 예, 되시는데요. 그렇죠. 예. 지금 그 시설 하우스를 하신 지는 몇해 정도 되셨어요? 이것도 25년 돼요. 시작하자마자. 이 하우스를 지으신 지도? 아니, 이거는 이제 그때는 비가람이 있었는데, 예. 이걸로 신 거는 12년, 14년째. 14년째 14년째, 이걸 새로 바꿨어요. 연동 하우스로다 새로 짓고. 예. 그럼 이제 토양 관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해마다 이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 파프리카 농사를 지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그 겨울에, 그 정식 전에, 뭐 축분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미강하고 다 넣고, 이제 기초적으로 밑거름을 깔고 이제 하셨어요.
그러면 시설하우스를 보면은 대부분 이제 관주시설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하면 이제 파프르 같은, 어,가 이제 고출 거니까 이게 다비성 작물인데요. 지금 뭐 잎이나 크기나 봤을 때 이제 뭐 비분이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그 아래 열 보시면 착화된 거로 봐도 기형과 없이 됐다는 건 이제 영양 상태가 충분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그 영양 관리 중후기 영양 관리 액비 관리는 어떻게 하셔요? 액비 지금 조에 가면 이제 액비 통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네. 파프리카 팥이 나오는 걸 가지고 액비를 만들어 놓고 아 그럼 잔사 액비라고 볼 수 있고 실제 자기 네. 자기 시체를 먹는다고 이제 네네. 조 대표님이 얘기했지만은 네. 그게 상당히 좋은 효과를 하더라고 거기에 아. 좀 질소분이 모자란다 그러면 거기다 깻묵도 좀 넣고 질소분 풍부한 그 깻묵도 좀 넣고 뭐 어분도 좀 같이 넣고 그래 가지고 네. 수비로다가 점적으로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네, 그러니까 밑거름을 그러니까 충분히 미생물이 그 충분히 배양될 수 있도록 밑거름을 근데 이게 한 해로 되는 게 아니고 사실 누적 효과로 그렇죠. 오래 걸리지만 하여튼 그게 해마다 들어가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시설 하우스니까 그 이제 관주 시설 액비가 들어갈 때 제 일로 치는 게 일단 잔사 액비다라고 보시고 이제 거기다가 뭐 그 생육 상태 봐서 뭐 추가적인 그 성분 요소들은 이제 넣어주면 되는 것이고요. 칼슘제 필요하면 뭐 네네. 칼륨, 칼슘제 좀 넣고. 네네. 질소 성분이 부족하다면 질소 성분 많은 거 깻묵 같은 것도 좀 같이 발효 시켜놨다가 같이 좀 넣어주고.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생육 관리하면 이제 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뭐 유기농 농사질 때 뭐 기본 뭐 자담식이기도 하고 아주 기본적인 방식인데요.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뭐 고추 작물 같은 경우는 파프리카 작물도 이게 또 우리가 이거 방제 부분이 또 중요하잖아요. 물론 이제 시설에서 뭐 충피엔 좀 들어가겠다마는 어떠셔요? 그 방제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그 지금 환경이 오염된 상태에서 지금 산성비가 내린다 하잖아요. 예. 산성비가 내리는 걸 아무래도 막아주잖아. 비닐하우스 속이니까 막아주는데 그런 염려는 덜하는데 이 진딧물하고 이 나방, 네. 청벌레 뭐 파밤 나방 같은 그런 나방이 올 때, 저는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예방 위주로다가, 이제 오늘도 좀 전에 이제 우리 고 기자님 만나기 전에, 그 시비 저 분무기로다가 지금 예. 약을 살포했지만은, 자담에서 만드는 거 그거 가지고 지금, 뭐 백두홍, 뭐 고삼, 그 뭐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지금 좀 이따 이제 좀 이따 가보시면 지금 하나 좀 만들고 있어요. 지금 아, 오늘도 한 번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만들어서 지금 위주로 다 살포하고 있으니까 예방 위주로 살포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걸린다면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정식 초기부터 거의 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그 아까 보니까 그 관리기형 소형 분무기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주면 뭐 사실 이게 이 파프리카류 뭐 그러니까 노지도 뭐 노진도하고 뭐 시설도 마찬가지인데 말씀하신 대로 진딧물 그다음에 그 뭐 담배나방 애벌레라든지 뭐 청벌레류 이런 게 이제 핵심 그건데. 그러면은 그 일단 뭐 자담 오일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겠네요, 그죠? 하고 나서 자담 그 독초액이 백동하고 뭐 유황 균제하고 섞었을 때도 그렇게. 있는데 아직 섞었을 때는 단계는 아니고 네네. 이제 좀 날씨 선선해지면 이제 신가루병 생기고 녹병 생기는데 그때 그게 세력이 약해지면 또 잘 오더라고. 네네.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고 지금 액비를 만드는데 그 잠깐 가서 보여주고 네네. 그걸 사진 찍으면 되겠죠. 네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는 몇 평인가요? 여기 지금 800평. 800평이고, 지금 800평 중에서 제가 보니까 한 600평 정도가 지금. 파프리카. 예, 파프리카고 저쪽에 지금 한 대기가 지금 도마도 들어가고 있네요. 도마도 이제. 아, 이제 브로콜리 나가고, 예, 이제 후작으로 이제 또 들어가고 있네요. 지금 백화점 납품 들어가는 거라가지고 시기를 맞춰주는 거라가지고 세 단계로다가 지금 작물을 재배해요. 네네네. 1차적으로는 저쪽 건너 있지만은 거기 300평짜리는 지금 다마가 한번 도마도가 이래. 조금 거의 익을 때 됐어요. 네네. 거기는. 그렇고. 요게 맨 마지막에 지금 정식한 거예요. 네네네. 정식했는데 백화점 납품 들어가다 보니까 그 개들 만나는 호응도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작황이 재배 작황이 이렇게 바뀌게 되더라고. 예. 지금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파프리카가 지금 뭐 주먹만하게 지금 이렇게 쭉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착색이 안 됐는데 이게 세 가지 컬러라고요? 예, 세 가지. 예. 아, 그래서 주황색하고 노랑하고 주황색? 빨강. 빨강색해서 예. 이제 이게 언제쯤 되면 이제 착색 들어가나요? 7월 초 되면 아마 될 거예요. 아, 앞으로 한 보름 정도 있으면은 예. 7월 한 10일경 되면 아마 수확하면 가능할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우리 시설 하우스 파프리카인데요. 자, 잎 신초에도 보면은 뭐 지금 뭐 진딧물기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예방적 예방이다.
그 예방이 안 되면 나중에 그 잡으려 그러면은 그 수고가 그죠? 10겁 20겁 들어가도 잘 안 되니까 네, 항상 네.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일주일 단위로 정기적인 방제를 해준다는 게 우리 선생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자 우리 오원근 선생님의 파프리카 농장 지금 생각 아직 초기긴 한데요. 아 지금 이렇게 고르게 잘 자라 있고 잎색도 아주 좋고요. 30년 가까이 된 유기농 우리 그 장인의 그 밭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우에는 농사 규모가 꽤 크신데요. 그래서 뭐 파프리카, 토마토, 브로콜리, 뭐 브로콜리 또 쌀 농사도 지시고 이렇게 많이 지시는데 이거 어떻게 뭐 그 판매는 어떻게 하시는지 암만 생산 잘해도 사실은 못 팔면 말짱 꽝이잖아요. 그렇죠. 예예. 예. 그래서 이 규모를 유지하시는 그 비결이 뭔지. 네. 그 근데 내가 그 우연치 않은 기회에. 그 백화점 바이오하고 연결돼가지고 지금 백화점 납품 들어가고 있는데 네. 롯데 신세계 현대까지 지금 다 납품 들어가고 있어요. 도마도 파프리카는 지금 그쪽으로 다 브로콜리까지 다 아. 백화점하고 쪼인돼가지고 계약재배 하는 식으로 협으로 돼가지고 연결돼 있고 흑과 사람들이라는 영농조합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 예. 만들어가지고 그 물건을 충당하게 할래니까 내 혼자로는 그 양을 충당을 못하니까 7명에서 지금 만들어가지고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도마도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 백화점하고 롯데하고 현대 세 군데로 다 지금 그 양이 다섯 농가가 다 같이 흙과 사람들이라는 영농법인으로 네. 그 다 유기농 하시 그렇죠 다 유기농 유기농이 되지만 또 납품이 될 테니까 유기농 하는 우리 회원들만 지금 모집해가지고 가지고 갖고 있고 납품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99년도 하고 20년 가까이 되셨네요. 99년도 김성원 농림부 장관 시절에 병관한테 상을 하나 받는 바람에 아~ 전국 유기농산물 최우수상을 내가 받았어요. 예. 그 농림부 장관상을 받는 바람에 그게 영향으로다가 쭈잉이 돼가지고 다이어들이 그때 당시에 그때 뭐 또 친환경 농업적 육성법 이제 갓 생겼을 때 예. 초창기에 그냥 초창기 멤버죠 뭐. 예, 그러시구나. 그래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각 백화점 바이어들이 이제 뭐 신문에도 크게 나왔었으니까 아, 전국 방송에 다 나가고 이제 그랬었으니까 아. 그때부터 이제 만들어 놓으면 없어서 못 팔았어요 솔직한 얘기지. 예. 근데 양이 좀 적다 보니까 이제 다른 회원들도 모집해가지고 같이 팔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팔로에는 아. 지금 애로사항이 없어요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아. 그때 딱 틀을 잡으시고 그렇죠. 그 지금까지 유지가 이렇게 유지해내기 힘든데. 예. 그만큼 내가 물건을 만들어 주고 네. 그거를 유지시킬래니까 얼마나 그게 피곤하겠어요. 아, 그러게 대단하시네요. 그거 못하면은 그 백화점 바이어들은 그거 못하면 무조건 자르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여지껏 유지한다는 게 우리 회원들도 그렇고 상당히 그 노력이 많이 한 거죠. 그러게요. 이게 그 뭐 사실은 그런 대형 바이어들이나 특히 이제 그 고급 브랜드로 사실 백화점 납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이거 납품하기가 참 좋겠다 정도로만 얘기를 생각을 하지 엄청 까다로워. 그게 까다롭기도 하고 또 뭐 다양한 클레임 기존에 안 맞으면은 가차 없어요. 그러게요. 납품이야, 예. 그래서 그걸 지금 18년째 운영을 해오신다는 게 그리고 더군다나 또 사실은 우리가 뭐 영농법인이 됐든 뭐 최근에 또 협동조합이 됐든 농민들 과거에 장목반이고 뭐 지금도 장목반이 많지만 그거를 이렇게 뭉쳐서 하면 좋다는 건 다 아는데 그 다양한 뭐 여러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일곱 명 흑과 사람들 구성하신 지 몇 년 될 수 있다고요? 그거는 한 거의 이제 7년째 되는 거예요. 7년째 이제 그거는 이제 양이 모자라가지고. 예, 예. 처음에 혼자 하시다가. 네, 내가 혼자 이제 했었는데 손 다치고 나서부터 이제 그거를. 아, 그때 이제 7년째 다치시고. 그래서 그 7년째 이렇게 결국에는 그 리더가 확실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그 팔로를 확실하게 두고 그 다음에 저쪽에다가는 맞출 수 있도록 농가들 품질 교육이나 이걸 확실하게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렇죠. 제가 지금 그거 관리를 다 하고 있으니까 아... 그거 품질 못 맞춰주면은 다 아웃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네. 우리 회원들도 지금 그래요, 지금 한 대 하나 잘못되면은 다 아웃인 걸 알고 있으니까 자기 물건이 기준에 안 맞추면은 아예 보낼 생각을 안 해요. 바지를 다 팔아먹고
들어가는 거는 아주 딱딱 선별해가지고 진짜 지금. 그러게요. 그러면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 생협에 납품을 하든 또는 이제 백화점에 납품을 하든 이렇게 우리가 제도적인 그런 유통 채널을 통해서 계약 재배를 하는 게 사실은 모든 농민들이 바라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왜냐하면 생산도 안정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판로가 일단 딱 고정돼 있으니까 소득 걱정이 없으니까 계획 생산할 수가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데 그걸 20년 가까이 이제 유지를 해오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전국에 우리 뭐 그러니까 이제 농림부 장관상도 받으시고 초창기에 하신 거라서 전국에 우리 유기농 농사를 짓는 가장 선배 그룹에 계신 분인데 그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지금 20년 가까이 이렇게 버티고 꾸준하게 안정되게 해오셨다는 게 참 훌륭하십니다. 근데 아 이게 근데 이렇게 되는 농가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중간에 하다 보면 내가 그 너무 욕심들을 많이 부려서래요. 우리 회원들한테도 얘기하지만은 뭐 나보다 선배님들도 계시고 뭐 그렇지만 우리 뭐 밑에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중간에서 내가 우회 아래를 다 어울리면서 그러니까 반원들 관리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영농 저 법인원들 관리 이제 정기적으로다가 이제 그 희비 관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토지 희비 만드는 거 기술 뭐 교육 이런 것까지도 다 어울려서 지금 저번에도 뭐 도마도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뭐 와봐 그래가지고 가봤는데 뭐 좀 부족하더라고 뭐 부족해서 한번 넣어보라고 내가 그래서 가르쳐줬는데 그 여지껏 해온 그 노하우를 가지고서 그 사람들 지도하고 그러니까 잘 따라주고 네. 잘 호응해주니까 이만큼 버티고 가는 거지 거기서 야 난 못해 그러고 버티고 나면 그럼 못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지. 돈보다도 사람 신용이거든요. 예. 이 물건 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백화점 쪽에서도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거래를 해오셨기 때문에 네. 아주 안정적인 그런 거래 신뢰관계가 구성이 되어 있겠네요. 사람 신뢰지. 예, 예. 근데 나 하나 믿고선 저기 뭐야 오 대표님 믿고 나는 가겠다. 물량도 좀 되고 그렇지, 기본적으로 물량도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나오니까 끌고 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 조금 전에도 전화 온 거 그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오늘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첫 출하하고도 지금 그 양반이 전대는데 같이 올라와서 좀 봐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사정이 돼가지고 못 간다고 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개인 농가가 됐든 뭐 우리가 조직된 뭐 영농법인이나 또는 뭐 협동조합이 됐든 이런 농가들이 전국에 좀 있는데 그 개인 가장 뭐 선두시기도 하고 지금도 딱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분들에게 뭐 이렇게 한마디 좀 조언을 왜냐면 다 힘들어하거든요. 그 특히 이제 바이어 쪽 물론 여기서 생산 품질을 못 맞춰서 그런 것도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농가라는 게 이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좀 편차가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편차가 너무 크다면야 물론 농가에 뭐 그런 게 되겠지만 또 오래같이 이렇게 막 가뭄이라든지 뭐 폭염이라든지 뭐 다양한 이런 것 때문에 그때 한번 이렇게 무너지면은 확 무너지는 이런 사례가 거지. 많은데 거의 20년 가까이 이거 무너지지 않고 오셨다는 건 특별한 어떻게 보면 노하우가 저쪽에서 그리고 우리가 못 맞출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러니까 바이어 설득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아 바이어도 인간이잖아. 예. 그래서 그 사람들도 자연 환경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미리 전화를 했지. 나는 그래 야 올해 작하기 좀 어떨 것 같아. 이러니까 조금 왜 상급자한테도 좀 이해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물건이 좀 안 됐더라도 어떻게 가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서로 조인을 하는 거예요. 서로 사전에. 네. 내가 물건 한번 딱 보면 알잖아. 작물로 아 우리는 날씨가 이게 더워가지고 좀 물건 잘 안 나올 것 같아. 이러면 미리 언지를 주면은 자기들도 아 그럼 올해 이제 이렇게 계속 팔아먹는 컨셉을 이렇게 잡는다고. 상당히 농민들이 고생한 속에서도 이렇게 물건이 이나마 나왔으니까 이해하시고 소비자들도 좀 사먹으라는 거 홍보를 하더라고 또. 아. 그렇게 내가 유도를 해주니까 그걸 그냥 내리고 야 뭐 작물 안 됐어 그러고 막 팔으시면 딱 끝나는 건 말지 그래도. 근데 그걸 그런 식으로 다 이제 해서 좀 끈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요지를 내가 만들어주지. 그렇게 그게 사람이 사는 데 신용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 내가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포기를 하면 안 되고 거기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마음의 동요를 익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 날씨도 낮지게 이런데 그 작물이 제대로 자라겠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해주면 자기들도 인간인데 그럼 그걸 마음의 동요가 되지 안 되나. 그 물건을 공산품처럼 만들어 딱 찍어내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설득을 시켜요. 아. 그렇게 해서 여전히 끌고 온 거예요. 어떻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폭염에 도마도가 양이 좀 줄었었어요. 네. 근데 뭐 어떻게 할 거죠? 천지지변으로다 그렇게 되는 현상을 누가 뭐 어떻게 막을 거예요? 기계로 찍어내면 찍어내는 거지 뭐 내가 그래서 그 사람 보고 그랬어. 그 바이어 보고 기계로 찍어내줄까? 응력 소리로도 그러면 네
달란 대로 다 줄 수 있어. 내가 그랬어, 일부러. 그랬더니, 웃으면서, 아, 할 수 없지, 뭐. 좀 비싸게 팔아도 조금 줄여서 팔지, 뭐. 이렇게. 그렇게 서로가 마음이 맞으니까 여지껏 이해 온 거예요. 그쪽 담당자하고는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그쪽 담당자가 이렇게 교체되지 않고, 이렇게 네, 좀 오랫동안 이게 되어 네, 있었나요? 네, 지금 거의 지금 한 10몇 년째 정도. 아, 그렇구나. 오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렇게 파트너로서 아주 그렇지. 딱 세팅이 되어 있는. 그 사람도 또 편한 게, 나한테 얘기해주면 내가 품목을 만들어주는 품목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 그만큼 내가 잘 유도를 해가지고 그 마음을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다 맞춰주니까. 네. 그게 실례더라고. 그렇죠. 그게 농산물 팔아먹는 건데 그게 최고죠. 수십 나서 해가지고 물건이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면 그거 진짜 애먹는 거야. 걔들도 물건이 나와야 팔아주는데 못 팔아주잖아. 그러면 이렇게 한두 번만 하면은 딱 잘라버려. 그래서 근데 그게 나는 그거 없이 그냥 조그만하게 만들어줬으니까. 그게 노하우고 그게 실례고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더라고. 그러게요. 이 뭐 이 짧은 인터뷰로 그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해오신 노하우를 뭐 다 어떻게 얘기를 해요? 말 못하겠고 온갖 사연이 많으셨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힘들어지실 때도 많죠. 예, 진짜 그 농사 현장에 있는 사람 다 아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역시 지금 짧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나의 기본적으로 생산관리, 그 다음에 그 이 농촌의 현실, 그다음 농사의 현실을 바이어에게 호소력 있게 설득하는 그런 능력, 이게 굉장히 좀 뛰어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게 사전에 미리, 야, 나 올해 작광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좀 날씨가 안 좋아서 이렇게 됐어. 저기도 사람이잖아. 네. 알지, 그, 모르나, 그, 날씨 배우는 거를. 뭐한테나 장마져가지고 쓰러져 가는 걸 어떻게 막아고. 야, 피해가 좀 입었는데 어떻게 안 되겠냐, 그러면. 아니, 뭐, 양 나온 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애들도.